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한승의 사무국 인턴 기자.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민은 국가에 왜 세금을 내고 의무를 지는 것일까? 그리고 국가 행정부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며 시작해 보고자 한다. 전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복리증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 역시 필요하다. 오늘 알스랭 잡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행정의 다면적 책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책임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책임의 대상 역시 행정부 내부 대통령 시민사회 등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하여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롬적의 구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롬적은 정부의 다면적 책임을 계층적 책임, 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먼저 계층적 책임이다. 이는 행정부 내부의 책임으로 매우 강한 통제를 띠는데 상급자의 명령 지시 감독 등 관료제 내부 규칙을 지킬 책임을 말한다. 둘째 법적 책임은 법을 통해 관료들에게 법적 제재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 책임은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복잡한 정책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전문 관료들은 일반 국민보다 해당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국민의 안정과 직결될 수 있다. 마지막 정치적 책임이다. 이는 외부적 통제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은 내부의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민사회 국민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책임은 모두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전문적 책임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계층적 책임을 저버리게 되거나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카운터블 저글러 공을 저글링 하듯 균형 있게 다양한 책임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떠넘기는 책임.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충격이나 슬픔에 휩싸이게 했던 다양한 사건 중,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책임 소재를 밝혀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세월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아직까지 책임 소재 논쟁이 끝나지 않거나 공정하지 못한 종결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한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역시 고위직 관료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수백 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한 사고에도 총리나 장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행태는 슬픔을 추스르지도 못한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의 의문을 품게 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인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무능은 어쩔 수 없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를 외면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으며 다면적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의 다원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몰고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참사는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덮쳐왔다. 하지만 말단 관료에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꼬리를 자르고 고위직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책임에서 비켜나가는 상황을 종종 목격해왔다. 따라서 행정의 다원적 책임을 밝히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의 추궁을 통해 고위직 관료와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오늘 알쓸 행잡은 행정의 다면적 책임성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행정의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다음 알쓰랭잡 시간에서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차원의 행정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